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직업들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우리는 분주하게 그물을 던지며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지는데 어떤 사람은 던져도 던져도 실패 연속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던져서 성공적인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의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실패 연속 속에 살아가며 고통과 아픔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내 인생은 이렇게 자꾸 어려움이 올까? 고통이 올까? 한탄하며 한숨을 쉬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베드로도 그물을 던졌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고개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실패했다고 해서 찾아나가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실패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되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정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죽어도 이 말씀을 의심하지 않냐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주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떡은 생명의 떡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마다 너희는 영원히 살며 영생에 이르리라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토이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을 매일매일 먹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진실로 우리가 이 생명의 떡을 먹을 때 이 말씀을 내가 진짜로 믿느냐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떡을 먹는데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택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목회자로 우리를 삼아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떡을 먹으면 반드시 영생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줄 떡은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유한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참된 양식입니다. 이 양식을 먹는 자마다 실패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나도 살고 남도 살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소망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은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히 산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성금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금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성령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귀하고 귀한 금보다도 귀하고 어떠한 보배보다도 귀한 이 말씀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알았고 이 말씀 속에 살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또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은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의 사람의 들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는 나라보다 많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알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을 알겠습니까? 이제 믿음으로 들음으로 이래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성령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부르고 찾고 나가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더니 깨달음을 얻게 되고 진리의 보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값지고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길이 아닙니다. 고속도로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 길로 가는 자는 너희는 영원히 산다. 이 길로 가는 자는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내가 너를 붙잡으리라. 내가 너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믿고 사는 자에게는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걸 하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절망 속에 살아가며 또 사업을 하는 사람, 또 장사를 하는 사람, 내 일이 어떻게 될까? 잘 될까? 안 될까? 늘 불안에 떨고 인생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며 불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므로 우리가 잠잘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마음이 평안이 넘치고 우리 마음 속에 평강이 넘치니까 그 분담 속에서 우리가 잠을 잘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상의 권세, 명예, 물질 모든 것을 얻었더라도 우리가 잠자리에서 잠을 제대로 잘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떠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지켜주심으로 한없는 이 평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으시고 이제 죽음 속에 들어가니까 벌벌 떨면서 다 떠나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 때라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 모든 사람에게 평강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구원의 뿌리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으로 이 지혜롭게 되며 마음의 기쁨을 얻고 영적인 눈이 한없이 밝아져야 됩니다. 아멘.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주님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 앞에서도 볼 수가 없습니다. 내 뒤에서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 앞에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부족한 자나 흠이 많은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완전해지고 영원히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목마름과 갈증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늘 갈증을 느끼며 이상한 살아갑니다. 돈이 있는데도 권세가 있는데도 명예가 있는데도 지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마름과 갈증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말합니까? 돈 없는 자도 내게로 오라, 슬퍼하는 자도 내게 오라, 병든 자도 내게 오라, 고통받은 자도 내게 오라.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목마름의 갈증을 해소시키려고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목마름과 갈증이 떠나가고 생수를 부어주십니다. 영원히 소생케 하는 생수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목마름의 갈증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새 사람이 되십니다. 옛 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내 육이 죽고 영으로 살아가는 자, 육으로 살아가냐는 사망이라고 하십니까? 영으로 살아갈 생명과 평안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의 옷을 입었습니다.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소경받으면 어떠십니까? 국가에서 저는 거기 옷을 입었습니다. 깡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눈을 뜰 수가 없으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불안한 인생 속에 살아가십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얼마나 예수입니까?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려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의 사람들은 날아갑니까?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습니다. 소경 받은 요야 잠잠하라 잠잠하라 더 소리를 치지 못하게 합니다. 부르짖지 못하게 합니다. 그는 얼마나 갈급한 마음이겠습니까? 주님을 만나야 자기 눈이 또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며 더러운 옷과 냄새가 나는 그 옷을 벗어버리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반대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또 목회자로서 방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더 열심히 하면 더 열심히 하는 대로 도와줘야 되고 기도해 줘야 되고 더 협력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기가 충족하십니다. 조금 살 때면 쉬게 계십니다. 조금 살 때 가면 자꾸 눈이 나갑니다. 우리는 위로한 것들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소경 받으면 주의를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환경을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주의 사람이 변화가든가 그것을 보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러니 주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발걸음을 멈춰주시며 내가 너에게 무엇해주기를 원하느냐? 예! 보기를 원하느냐? 아멘! 우리도 보기를 원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간절히 찾아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냥 남이 가는 대로 살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서민 각부들을 내가 가끔 한 번씩 보거든요. 근데 서민 각부들은 거의 다 뭐 70% 80%가 실패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뭐 세 번, 두 번 다 실패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어려움에서도 도전하고 그리고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도 자기 가족을 먹이듯이 아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로 인정을 받고 그러므로 인해서 각부가 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난관을 이기고 힘든 그 시간을 이기고 견디고 나가고로 인해서 주위에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살아가다가 물질적으로 실패를 당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은행에서는 다 제재가 되어 있고 살아날 수 없는 환경이지만 그러나 꾸준히 노력하다 보니까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그 주위에서 도와주는 사람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열심히 하더니 그 소식이 나고 소문이 나고 그래서 그 사업장에 그 음식점에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는 서민 가포가 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너무나 설교도 하지 못하고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우리 김종원 목사님 설교하고 막 일사천리로 얼마나 설교 잘하십니까? 근데 저는 그렇지도 못하고 참으로 저는 원고 없으면 설교도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입이 둔하고 뻣뻣하고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하나의 정직성을 갖기는 없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어떤 상황에도 참으로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리도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나약하지만 설교도 제대로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목회자로서 정직이 있어야 됩니다. 성실이 있어야 됩니다. 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시험하는 마귀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의 기름을 사는 도구도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책임하게 주십니까? 1.2회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살면 어떤 유혹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이상의 제약에 빠지지 않냐고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뒤를 돌아보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새롭게 보람되게 가치 있게 살아가게 되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날쌘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육과 골수를 제게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을 믿었기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수제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냐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며 주의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와 같이 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행동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설교할 때 많은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목회자가 행함이 있어야 하는데 행함이 없습니다. 행함이 있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은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며 새롭게 되며 순결하게 되며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합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목회자이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귀가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은 세상 만사가 환하게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간직하며 이 명령을 지키라 이와 같이 말하고자 하십니까?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동행해 주시고 매사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왜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자십니다.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싶어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분명하게 나타나게 그럼 되어 있습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가라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참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지 않습니까?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아멘. 우리 모두가 믿음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 안에 살아야 됩니다. 말씀 안에 살아야 됩니다. 예수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가 아주 살기 좋은 곳입니다. 넉넉한 그런 삶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 하란에 갔을 때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제단을 쌓습니다. 또 고센에 갔을 때도 더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제단을 쌓게 된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남방으로 내려갈수록 더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예고으로 갔다가 망신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끝내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기름을 사자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르치고 최고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병든자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잘 양육해서 열두 제자를 삼으시고 그러므로 온 사람 만민들이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준비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그물이 찢어지고 엉키고 그런 것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내일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우리도 내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우리가 준비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신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그물을 준비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져봤자 고기는 다 빠져나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준비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시 우리는 또 씻어야 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죄를 정결케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도록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배를 제공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제 고기를 잡지 못해서 허탈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배를 제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된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모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을 모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의 혼자들도 예수님을 먼저 초청하고 예수님을 먼저 모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 포도주가 떨어갈 쯤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우리 여기 지금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가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더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하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섯 덩어리에 아구까지 다 채우고 그 물을 여러 장에 떠다볼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먼저 초청하지 않냐고 예수님을 먼저 모시지 않았다면 그 하나의 혼자는 낭패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예수님을 먼저 초청하고 예수님 앞에 먼저 극진하게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그 혼자치가 아름답게 잘 이루어지고 세상에는 처음에 나올 때는 좋은데 나중에 나올 때는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웬일인지 이 혼인 자체는 처음에는 안 좋은데 나중에 나온 것은 더 맛이 좋고 색깔도 좋고 아름다운 포도주가 나왔다라고 칭찬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침 후에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와 같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나는 예수님보다 너무나 잘합니다. 여기 지혜를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때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소리 합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해도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그냥 했으면 뭘 고기를 잡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깊은 대로 그물을 내리냐 얼마나 이 순종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까? 우리 모두가 내 이성과 내 환경과 맞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그물을 던질 때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하고 목회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성도들에게는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하면서 정작 우리 목회자들이 불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삶 속에 살아가는 자 우리는 얕은 게 그물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깊은 대로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깊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이루어내는다. 너희는 내 안에 보아라. 내 말을 너희 안에 보아라. 너희가 내 안에 보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보하면 무엇인지 원한 대로 보아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만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잘도 있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순종의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목회 생활 짧은 그 기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사람의 순종이든지 그리도 먹을 것 입을 것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날 채우시고 공급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 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사울왕을 보세요. 그는 불순종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맨 처음에는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시며 그래서 인정받으니까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째 그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왕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점차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하고 불순종함으로 말씀을 버리므로 나도 너를 버리노라. 그러므로 이래서 그의 인생이 보니까 가문이 다 문을 닫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머리가 되고 오래되어 위에 있고 아래 자도록 하시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들어가도 복을 받으며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연합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욕심이 많아서 혼자만 그물을 던져서 그 모든 고기를 혼자서만 장치하겠다라면 다 놓쳐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의 동료를 불러서 연합을 했습니다. 연합을 해서 자기 배도 채우고 남의 배까지도 채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정, 사회, 직장, 교회 모두가 우리는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자. 나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 능력으로 베풀어 주시고 더 많은 결과를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살 길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만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주여 언제까지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이와 같이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이 죽어야 됩니다. 오직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택해서 내가 너를 구속하여 내가 너를 심해가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축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고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했으므로 우리 모두가 고할 곳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 고기를 잡는 노부겠지만 사람을 낳는 오부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순도공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원효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려 내 증인이 되라고 이와 같이 말하시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했으므로 이 교회가 아름답게 이렇게 시작이 되신 만큼 이제 등불 뿌리며 기도하고 간구해서 영혼들 이 지역의 영혼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나의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요 전도의 발걸음이요 승리의 발걸음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발걸음이 돼서 영원히 잘 되고 범사가 될 때고 간건한 축복을 받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전 예배를 드리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이전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셨는데 모든 목사님께 오늘 이 예배 참석해 주신 우리 목사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모두 가져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교회가 이 지역에서
정말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알기 전에 작